먹을 것은 이거 직접 내가 한 거예요, 여러분. 예. 맛있게. 맛있게 좀 한번 먹어. 봐봐. 숟가락으로 먹어. 이게 더 졸여야 되지 않냐? 아니야, 적당히. 맛있다. 짱이지? 잭슨님 팬가게 고맙습니다. 나도 이 맛이 나올 줄 몰랐다니까. 맛있네. 맛있지? 장난 아니라니까 이거. 진짜 맛있어, 여러분. 야, 네가 음식에 꼬마셔도 되겠다. 아침에 엄마가 바빠서 못 해. 존나 뜨. 그때 먹지. 그때 먹었어. 김이, 이거, 쎄 나와, 이거 김이, 이거. 맛있다. 이거 먹어봐. 아, 친할머니 아니에요. 엄마예요. 할머니라고? 친할머니? 양파도 많이 먹어야 돼. 양파 지방분해 좋거든. 진짜. 나랑 결혼한 사람들은 이런 거 맛있는 거 먹고 좋겠다, 맞지? 아이고, 니가 뭐. 아, 결혼하면. 맨날 떡볶이 맞으려고? 응? 맨날 떡볶이 내주고 이런 거 사다 주고 그러려고? 니는 결혼 못 한다고 그랬어, 지금 엄마가. 할 거야. 할 거야? 할 거야. 여태 시집을 여자 없을 건데? 많아. 있어? 있어. 진짜 없으면 돌싱이랑 결혼하지 뭐. 돌하고 어찌 살래? 나 사실 엄마 고백할 게 있는데. 나 사실 숨겨둔 애기가 있어. 두 명 있어. 뭐야? 이 맛있다. 계란도 넣었어? 계란도 내가 직접 삶아가지고 딱 내가 3개를 넣었지. 계란 삶았고 메추리알도 내가 다 삶았잖아. 아, 삶았어 이걸. 잘했어. 나 직접 다 했지. 이 오뎅도 내가 직접 반죽해가지고 내가 오뎅 딱 이렇게 밀가루로 딱 해갖고 내가 또 오뎅. 됐어? 야, 솔직히 오뎅은 사갖고 와서 연 거지 네가 만들었어? 어? 오뎅은 사갖고 와서 넣었지 네가 오뎅을 만들어서 넣었어? 먹지마, 엄마 먹지마. 거짓말하고 있어. 아, 먹지마, 엄마. 엄마는 다 알고 있는데. 먹지마. 먹지마. 이 떡은 내가 방앗간에서 직접 내가 3,000원 주고 내가 직접 이렇게 얇게 해달라 해가지고 내가 옛날 그 초등학교 때 앞에서 먹던 3,300원짜리 떡볶이 딱 그 비율을 맞춰가지고 내가 그래가지고 딱 그 방앗간에서 내가 이거 뽑을 때 내가 또 방앗간 아줌마랑 또 막 아줌마랑 꼬다리, 꼬다리. 이거를
버물러 엄마 이렇게. 접시도 만들었냐? 응? 접시도 네가 만들었냐? 접시도 내가 만들었냐고? 말이 된 소리 엄마. 그럼 말이 된 소리야. 네가 오뎅을 만들었다는 거. 접시를 이거 어떻게 만들어 이거를? 아니, 그러면 오뎅도 네가 만들었다는 게 말이 되냐고. 뭐. 말도 안 된 소리를 하고 있어. 밥 먹는데. 말도 안 된 소리 네가 하고 있잖아. 이제 계란도 네가 낳았냐? 응? 이걸 내가 낳았냐고? 계란도 네가 낳았냐? 왜 그래 엄마? 응? 계란을 어떻게 낳아? 나 계란을 어떻게 낳아? 진짜 안 물어본 거야. 이 저 소세지 요것을 네가 만들었으면 응? 계란도 네가 낳았냐고? 응? 알을랑 메추리알이랑 계란알이랑 맞어? 많이 엄마 재미없어. 소세지 엄마 소세지. 야 또 이거 보면 엄마 또 옛날 생각이 나는데 내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지나가는데 이게 그 고등학교 앞에서 분식점에서 이게 200원인가 했단 말이야. 근데 누나들이 이거 사줄 테니까 제발 좀 사줘달라고 나한테 옛날에 그랬대. 정말. 아 진짜로. 진짜야. 옛날에 나 그래가지고 누나들이 막 이게 입수식으로 이렇게 꽂혀있던 거였거든. 막 영도야 나랑 사겨줘 하면서 졸졸졸 쫓아다녔던 기억이 있는데. 진짜야 진짜. 빵. 진짜라고. 빵. 진짜야. 옛날에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님들. 옛날에. 그래, 형, 그 고등학교 때 인기 좋았지. 나 진짜 인기 좋았어, 고등학교 때. 옛날에 막, 고등학교 때, 우리 집 찾아왔던 막 누나들도 있지? 그 뻥이지! 뭔 누나들이 찾아왔냐? 거짓말이, 거짓말. 찾아왔어? 응? 찾아온 누나들 있었어? 응. 뻥이지. 야 우리 고슴도치가 없어졌더라. 찾으면 또 있어. 어디 들어갔을까? 그 집에서 어떻게 나왔을까? 자주 나와. 아 근데 다 찾아도 없던데 어디 들어가 볼지? 아! 응? 응? 왜? 이거 변기 커버 아니에요. 변기 커버를 이거 보고 아까 전부터 아니야 변기 커버 아니에요. 뭔가 가르쳐줘. 이거 그 뭐야 그 진짜 그거예요. 변기 커버처럼 보인다. 응? 뭐 탁구장 많이 되는 소리네. 배드민턴 덮개 뭐지? 배드민턴 덮개 나 재미있거든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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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고기를 저녁에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하나도 안 꺼졌어. 나 엄마 떡볶이 장사 한번 해볼까 님들? 진짜 응? 잘 된다. 장난 아니지 맛이. 응? 어마어마하네. 응? 망한데 니가 뭐. 조용히 해. 괜찮아. 맛있어. 계란 먹었어. 또 먹어. 계란 엄마 한 입에. 너무 짜다. 국물 한번 먹지 마. 짜다고? 먹지 마, 엄마. 먹지 마. 국물이랑 많이 먹으면 짜다고. 먹지 마. 맛있다 해야지. 아니, 국물을 같이 먹으면 짜다고. 그러니까
계란만 하나 먹으라고 말이야. 나무살이면 맛있겠다. 라면살이면 여기서 그냥 끝판왕이지. 그냥 바로 오늘 장사 마감해야 다 팔리지. 응? 일단 밥 먹어 밥. 야 고무줄라 착한 아들이에요. 짜진 않아요. 짜진 않은데 솔직히 말해도 돼. 엄마 솔직하게 우리 시청자분들 솔직한 거 원하니까. 짜진 않은데 너무 국물을 많이 먹지 말라고. 제구제구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. 진짜 양파 좋아하거든. 아, 생굴은 나물하고 국하고 밥 먹는 게 제일 좋아. 부드럽게. 이런 거 먹지 말고 응? 나물 된장국 밥. 근데 엄마 한 번도 안 해줬잖아. 해주면 먹어야지. 네가 안 먹잖아. 아니 맨날 귀찮다면서 사 먹으려. 야 엄마가 해주지. 오늘은 너무 바빠서 그러지. 김치 담으러 가야 되고 바빠서 그러지. 네, 저 베스트 BJ예요. 아싸와이야. 디아이디 영은님 어서와요. 생각이 고마워요. 배가 불렀나. 그래도 아들 옆에서 같이 먹은 많이 먹었다. 어젯밤에 우리 그 늦게 고기를 그리 많이 먹고 엄마를 막 살찌게 만들려고 그래. 근데 매운 거 계속 먹으니까 적응이 된다. 너무 매운 거 자극성 많아서 안 돼. 아니 엄마 뭐 다 먹지 말래. 아 그럼 먹방 아예 안 해야 돼 그냥. 아니 뭐 끄덕만 먹은. 뭐 엄마 앞에서 소리 질러. 가급적이면 맵고 짜운 거 먹으면 안 좋다. 그 그러면 아예 먹방을 하면 안 된다. 하지 마라. 나 이거 방송 안 하면 이제 그지. 돈 없으면 나 어떻게 해 이제. 몸껏 엄마 믿게 살려. 엄마 나 뭐 살 거야? 아. 엄마 사무실에 일하면 되지. 한 달 월급 얼마씩 보였네? 100만 원. 어? 100만 원. 100만 원? 그것도 이러는 거 봐가며. 어? 이러는 거 봐가지고 100만 원 줄지 50만 원 줄지. 뭐 50만 원. 100만원치 일을 하면 100만원 주고, 응? 저번에. 김치 팔아라, 김치. 저번에 여러분들, 우리 어머니가 아들, 된장찌개 끓여놨어. 부엌 가서 끓여서 먹어. 그러더라고. 그래서 부엌을 갔는데 된장찌개가 없더라고. 날 낚은 거야. 거짓말 친 거네, 나보고. 끓여 먹으면 되지. 된장찌개가 없는데?
끓여 먹으면 되지. 비행기가 없는데 어떻게 끓여 먹냐고. 만들어서. 물 좀 먹자. 근데 여러분,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저 진짜 많이 생각해 줘요. 아들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내가 가지고 싶은 거 있으면은 안 사주고 엄마 살 것만 사더라고요. 아, 돈 벌어서 네가 사쳤으래요. 네. 맞아요. 맛있게 잘 먹었다? 응. 엄마. 응. 그래, 이거 맛있어. 엄마 지금 1분을 시켜놓고 왔어. 엄마. 응. 내가 어떤 와이프를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? 여자친구를? 여자친구? 응. 어떤? 네 마음에 드는 사람 오면 되지. 네 마음에 드는 사람. 얼굴이 엄청 못생겨도? 얼굴이 못생기면 뭐 못생긴 사람이 어디가 있나? 다 잘생겼지. 야, 엄마 뭐 보는데 여자 딱 이렇게? 마음씨. 마음씨? 마음씨가 착하면 돼. 돈이 한 푼도 없고 마음씨만 착해도 돼? 아니 와서 네가 벌어먹게 살려야지. 여자가 돈 가지고 오면 돼? 네가 벌어먹게 살려야지. 네가 벌어서. 여자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지. 뭐시 또 쳐다보냐? 뭐 오늘 머리 잘 깎아라. 네가 생활비를 대서 돈을 많이 벌어서 살아야지. 엄마가 여자가 돈을 갖고 오면 네가 그 여자한테 뭐 그 돈 갖고 살라고? 김치만 잘 만들면 되겠다. 김치 장사만. 여자 데리고 와서 고생 시킬 일 있어? 보라님 어때요? 보라는 어때? 너 보라 누나 봤어? 안 봤어. 보라 누나 안 봤어. 방송이 있어 너? 보라 누나 안 본 적이 없어. 보라 누나 김치 산 적이 있을 텐데 아닌가 보라 누나? 몰라. 하여간 김치 사는 사람이 그래 하지만. 어차피 네 결혼도 못할 거. 상 남자가 일부러 안 하는 거다. 그럼 뭐래? 아니 좋은 거 있다니까 방이 엄마. 또 뻥튀라 또. 안 속는다. 안 속아. 어차피 누가 오겠냐? 네 장가도 못 간디. 김밥 먹어라. 응? 안 먹어. 김밥 남은 거 먹어. 안 먹어. 그래. 맛있네 진짜. 돈 주고 3만원 사 먹겠어? 얼마? 1,000원. 1,000원 주고 사 먹으라 하면 사 먹을게. 베트남 여자도 안 될걸? 뭐? 베트남 여자가 안 돼. 말. 엄마 한 남 먹어. 배불러. 한 남만. 엄마 살 좀 더 쪄야 돼. 아, 뭐, 어제 고기를 많이 먹어서 아침에 너무 배가 꺼지질 않았어. 2층 공사는 다 끝났고 이제 마당 하단 정원 만들고 있어요 지금. 인부들 사람들 와서 돌 싸고 하단 그 정원 돌 싸고 있어 지금.
진짜 봉사 오래 간다. 배부르다. 뭐 가자. 하나, 둘, 셋. 덤에 먹을 것은? 엄마는 실력이 안 는다, 안 늘어. 그러면 엄마 게스트 어? 방송해갖고 돈도 하나도 안 준지 나가 뭔 실력이 늙었냐? 돈 줬잖아. 언제? 돈이 돈을 안 주는데 엄마가 방송이 늘 수 있겠냐? 응? 엄마. 응. 봐봐. 진짜 엄마 엄마는 내 엄마니까 따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해볼게. 해볼게. 다요! 아이고 참말. 해봐. 나는 못해. 해봐 엄마. 못한다고. 한번 보여줘. 못해. 한 번만. 다음에 먹을 것은 됐어. 이게 뭔데 이게? 야 엄마 지금 바빠. 알았어 일로 와봐라. 뭘 또 와봐라. 얼른 너 종료해. 엄마 내려갈란다. 아직 그 이러는 사람들만 맡겨놓고 가서 엄마 또 다 시켜야 돼. 엄마 엄마 챙겨갖고 나와야 돼. 다음에 먹을 것은 순 잘 먹었다.